안녕하십니까, 정기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장윤정의 어부바입니다. 이 곡은 했다 하면 분위기가 들썩들썩입니다. 그런데 노래도 쉽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래가 쉬운 노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이크는 항상 왼손으로 잡아주십시오. 저는 여러분들의 거울이니까 오른손으로 잡겠습니다. 저와 똑같은 방향으로 잡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. 그러면 이 노래는 계속해서 왼쪽에서 나오게 되는 곡입니다. 이런 노래를, 아, 참 바른 노래야 라고 하는 의미로 정박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런 노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노래를 즐겁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. 음은 높을 수 있으니까 키 조절은 제가 따로 기입해 드리겠습니다. 애기 같아요. 정말로 장난 아니죠. 나만 보면 뭐가 좋은지 떨어져선 살 수 없대요.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툭하면 뜻을 거래요. 절은 없어도 착한 내 사랑, 내게 와요 내 사랑. 시계가 쓰던 낙사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, 소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세요. 어부바 우리 부비바, 내 사랑 나의 어부바. 어부바 우리 부비바, 사랑해요 어부바. 닮았어요 이 사람 특히 그래요. 나를 만나면 뭐가 신난지 끝없이 장난만 쳐요. 같이 있자고 놀아달라고 툭하면 뜻쓰거래요. 얼레 보아도 달래 보아도 철이 없는 내 사랑. 시계가 쓰던 낙사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, 햇살 좋은 날에는 김밥을 들고 공원에 놀러 가세요. 어부바 우리 부비바, 내 사랑 나의 어부바. 어부바 우리 부비바, 사랑해요 어부바.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 네, 이 곡은 흥겹게 부르는 곡입니다. 그러면서 정박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.